어서오세요. 제가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랜만이죠. 부모님 안녕하시죠? 진지 잡수셨나요? 자, 오늘 제가 입은 60년대 랭글러 블루베 바지가 아니라 오늘 올릴 영상 바로 제 뒤에 있습니다. 베트남전 1965년 단 1년간 생산된 정글 파티규. 뭔 말인지 알죠? 퍼티그 자켓입니다. 요 놈이 레어입니다. 소수 엘리트들에게 지급된, 자, 요거, 단추가 돌출된 버전, 잘 아시죠? 그리고, 자, 견장이고요. 자, 요게, 자, 65년 정글 퍼티그 자켓입니다. 한번 입어볼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파티규 퍼티그. 이거 단추 잡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. 요거 단추 잡고 또 안에 잡고 이거 굉장히 지랄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단추 잡는 건 생략하겠습니다. 뭐 단추 없는 건 아니에요. 다 있어요. 좀 믿으시죠? 그리고 포켓도 잘 늘어나게끔 이렇게 플리츠가 되어 있습니다. 용량에 맞게 잘 늘어나게끔. 가슴팍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요놈은 정글 퍼티그 2세대입니다. 요놈 또한, 요 1세대 못지않게 요놈도 굉장히 귀한 놈입니다. 견장이 달렸죠? 그리고 백 양옆 스트랩이 있고요. 버튼이 유광, 어딨어 여기, 유광 삐까뻔쩍. 그리고 요놈은 버튼이 무광입니다. 무광, 무광. 뭐 기본 디자인은 다 같습니다만은 버튼이 은폐되어 있죠. 주머니 늘어난 건 똑같고요. 자, 뭔 말인지 알죠? 자, 요놈은 66년산입니다. 뭐랄까? 요 놈도 엘리트들에게 지급됐는데, 뭐, 요거 없다고 해가지고, 요거 없는데, 요거 없으면서도 뭐 2세대라고 이렇게 뻥치면서 파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, 2세대는 견장과 요거 있습니다. 1세대처럼. 단지 1세대와 다른 거는 요 색감 차이와 요거 버튼, 돌출과 비돌출. 말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. 왜냐? 인기의 아이템이거든요. 요놈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 가격을 떠나서 일단 본인에게 잘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요놈도 저한테 잘 맞아서 더 나을 위 없이 기쁩니다. 자, 그럼 요거 타일하고 가만히 있어보자. 일단 바지가 상태가 거시기해서 이렇게 상태 좋은 걸로 일단 중화시켜 봤습니다.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. 정글 파티규. 자, 퍼티그 요 놈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. 요놈 또한 사이즈 제게 저스트입니다. 자,
자. 3세대, 4세대는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. 그러나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1세대, 2세대, 자, 엘리트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귀한 편에 속합니다. 이제 날씬도 많이 풀렸으니까, 요놈. 겨울에 낀 부적합하고, 봄에 낀딱 좋아요. 그래서 요놈들 한번 꺼내봤습니다. 자,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모님께 제 안부 전해드리고요. 제 걱정 따위 하지 말라고요. 뭐만 하지 알죠? 자, 구독, 좋아요. 그럼 부디.